의대 증원 문제를 풀 대화의 틀로 제안됐던 여야 의정협의체가 결국 추석 연휴 전에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8개 의료단체는 의료대란의 첫 번째 책임이 전공의에게 있다는 총리 발언을 문제 삼으며 협의체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8개 의료단체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시간 가까운 회의의 결론은 여야 의정협의체에 지금은 참여할 수 없단 거였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대화를 바란다면 태도를 바꾸란 요구도 했는데 2025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사과, 전공의 사직 관련 수사의 중단을 태도 변화라고 나열했습니다. 특히 국회 대정부질문 중 한덕수 국무총리가 했던 의료대란의 첫 번째 책임은 전공이란 발언은 함부로 말했다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의료단체 긴급회의에 한 참석자는 전공의를 겨냥한 한 총리 발언이 시기상조론을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려면 전공의 설득이 중요한데 정부에게선 그런 의지가 아직 안 보인단 겁니다. 정부와 전공의들의 사이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미리 찾은 뒤 참여하자는 판단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SBS 기자에게 2025년 의대 증원 재논의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정부는 변화가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복잡한 실타래를 풀기 위해선 대화가 필요하다며 협의체에 참여해 줄 것을 거듭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공이 정부로 넘어갔으니 정부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